동기법 안녕하십니까 틴트입니다. 여기는 현재 포르투갈 포르토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제 루나를 만나고 이제 리스본에서 무작정 포르토로 여행을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까지 느낌 너무 좋고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 오늘도 포르투갈답게 또 언덕. 오늘도 언덕이라는 점. 정말 무작정 떠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 정말 여기가 뭐가 유명한지도 잘 모르고 그냥 왔다는 점. 그래서 지금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제일 좋은 여행이야. 제일 좋은 여행이지. 왜 계획이 필요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근데 당신 MBTI J 아니에요? INFJ. J. J는 원래 계획자 아닌가? 아니, 계획 하나 있어. 아. 저거 가는 거야. 네. 난 그거 싫어해. 그냥 뭐가? 아울바다 계획하는 거 싫어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 꽃 알레르기 있지만 꽃을 참 좋아하는 루나 씨. 이게 참 그 재치기를 하면서도 계속 꽃을 좋아하는 루나 씨. 꽃이 인생이야. 꽃이 인생이다. 멋있는 말이다. 이야, 포르토가 진짜 예쁘네. 이제 점심 먹으러 가긴 했는데 점심을 가는 길이 너무 와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예뻐요. 이게 누나 점심을 먹으러 왔고 이게 그린 와인? 이게 포르투갈은 그린 와인을 먹는 데요. 포르투갈의 특징. 특징이야? 특징이야. 그러니까 포르투갈만 있는 그린 와인이고 오면 꼭 마셔요. 이게 마셔봤는데 느낌은 약간 화이트 와인과 약간 비슷하면서도 살짝 달라요. 이게 이제 포르투갈에서 유명한 스테이크 샌드위치 포르투갈에서 유명한 이 육즙이 엄청 풍부해요. 스테이크 미디엄 시켰는데 먹으면 루나 때문에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모르게 비싼 데 갔어. 아 미안하게 일단 저녁 때 맛있는 거 사줘야겠어요. 하여간 제가 포르투갈 저녁에 맛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하여간 포르투갈은 진짜 어딜 가도 정말 맛있고 진짜 너무 좋은 여행지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우리 지금은 어디로 가? 지금은 어디? 카티드로. 카티드로? 오케이. 카티드로가 뭐 하는 데야? 아니 그냥 유명해. 네, 하여간 유명한 데로 간다고 합니다.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살이 안 찌네요. 계속 올라가야 돼. 끊임없이 또 올라가. 아유 또 올라가야 돼. 아유 올라갑시다. 이 포르투가 해리포터 잤다가 포르투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처음에 만났다 해서 약간 이런 건축물을 보시면 아주 해리포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도 해리포터 느낌이 있네. 아니 없어. 아 있다니까. 없어. 해리포터 안 봤지? 나 봤어. 아 두 번 세 번 봤어. 야 딱 해리포터 아니야? 맞아. 아 난 지금 딱 해리포터 보이는데? 아 근데 확실히 이 여기 작가가 그러니까 못 느낀 걸 책을 쓴 줄 알 것 같아. 딱 이런 거 보면 이쁜 거 보면서 모르겠다고? 아 지금 완전 해리포터인데? 그래 딱 저런 것도 해리포터잖아 지금. 참 유럽의 성당을 오면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이쁜 건축물과 또 다 전경이 너무 이뻐. 그렇지. 우리가 지금 투유를 했잖아. 이유로 했는데 인당 학생 할인받아서. 근데 진짜 되게 싸. 학생 할인 없으면 3유로. 3유로인데 되게 싼 거 같아. 이 정도의 퀄리티인데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풍경이. 나는 이런 게 제일 낭만인 것 같아. 아 이제 루나 드디어 낭만했다가 뭔지 배워서. 드디어 이랬다. 처음에 낭만했다가 무슨 로맨틱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로맨틱이 아니라 우리는 낭만했다. 멋있다. 느낌 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낭만이 넘치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되게 좋은 게 아까 내가 남친 데리고 싶다 했잖아. 이게 사실 한국이었으면 남사친 여사친 여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 사실은 쉽지 않지. 쉽지 않지. 나에게 유럽에게 쿨한 문화가 좋은 것 같아. 조금 상관없어. 이런 상관없지. 이게 한국과 큰 문화 차이지. 한국은 남사친 여사친이 여행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능한데 가끔은 안 되지. 근데 얘랑 나랑 너무 친해진 지 오래돼가지고. 남친은 상관없어. 나 믿어. 그치 오히려
그게 더 신뢰가 오히려 말리면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 뭐, 말리지 않고 해주면 이거는 좀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던 그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 맞나? JK 어, JK, JK 롤링 박물관 하는 거지. 아, 박물관은 아니지. 그 서점이라 해야 되나? 어, JK 롤링의 뭐 서점을 간다고 해요. 와, 줄 무지개다. 아. 해리포터만 보면 줄 잘하는데. 야, 그러니까. 말이 돼? 그러니까. 오늘도 넉다운. 아니야. 상도 살짝 힘들어 보이시는데. 살짝. 이게 방금 갔다 왔는데 좀 많이 아쉬운 걸로. 어,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마케팅을 여기 너무 잘한 것 같아. 여기가 도대체 왜 줄 서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어, 근데 뭐 이름이 유럽의 제일 예쁜 서점이라고 했네. 유럽에서 제일 예쁜 서점 치고는. 어, 아, 진심에서도. 어, 아니 거기 진심으로 그 어디냐? 거기지 그 이쁜 거 있잖아. 어. 그래 그 상상마당. 그 그래 코엑스 거기가 더 이쁜 거 같은데. 어, 거기. 제가 그냥 사람이 많아서 이쁘지 않아서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래. 유럽에서 가장 이쁜 거 치고는 너무 별로였어. 일단은 좀 아쉽지만 뭐 뒤로 하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인 여행의 단점? 너무 그냥 막가니까. 어쨌든 일단 빨리 커피를 마시러 갈게요. 이게 유럽에 있으면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 기가 막히네. 지금은 이제 우리 저녁 먹으러 갈게요. 누나가 이제 점심을 사줬기 때문에 저녁은 또 제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걸로. 근데 이게 포르투갈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아니 전체 유럽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전에 저희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어제 제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얘랑 저랑 한국에 있을 때 영상을 보면 둘 다 급해가지고 말이 되게 빠르게 하고 막 그랬는데 유럽에 있으면 진짜 사람이 저절로 여유가 생기게 돼요. 천천히도 말하고. 그러니까 여긴 뭐든지 급하지가 않은 곳이잖아. 어, 맞지. 서빙을 해도 20분이 걸리고 뭐 우리가 뭐 계산을 해도 늦게 해도 뒤에 사람이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럽은 이런 여유를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이게 한국과 좀 가장 큰 차이? 한국어에 약간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면 이렇게 그냥 실수를 해도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유럽 문화가 아닐까. 좀 천천히 여유롭게 자신의 현지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문화. 무작정 여행하는 거? 그렇죠. 무작정 여행하는 거. 그렇죠. 왜 계획을 하냐? 그냥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좋으면 되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식당에 왔는데 전망이 딱 이 정도. 재밌는 점은 여기 일하시는 직원분이 혹시 갈매기 오면 말하라고 갈매기가 공격을 한대요. 이런 시대 단점. 치워. 알았어 알았어. 빨리 먹을게. 근데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정말 유럽의 식당의 단점은 참 계산을 지금 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웨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쳐다봐야 돼 계속. 하지만 오진 않죠. 계산하고 싶다. 오시겠지. 이게 이 나라의 문화니까 존중을 해야죠. 유럽의 문화니까. 한국에 있으면 띵동 아니면 저기요 이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 무례한 문화니까 여기서. 하지만 계속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해야 한다는 점.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오늘 하루 너무 좋았고 무작정 떠났던 리스본 여행. 아, 무작정 떠났던 포르투 여행. 너무 좋았고.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여행 마치겠습니다. 돈기워 지금까지 텐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